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뻔트입니다. JYT. 자, 오늘은 드디어 기아 자동차 전차종 납기 정보에 대해서, 네, 출고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도 찍습니다. 어제는 현대, 오늘은 기아입니다. 자, 이 납기 기일에 대해서는 12월 달 기준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또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또 따로 또 방송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모닝입니다. 모닝 같은 경우에는 9주에서 10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레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동일하게 9주에서 10주. 자, K3가 전사양 5주에서 6주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 와이즈 미선택, 오도어, 썬루프, 크렐 사운드, 네, 9주 이상. 네,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5 같은 경우는 지금 2.0 가솔린은 4개월 이상, 1.6 터보는 4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그리고 LPI가 8개월 이상. 네, 그다음에 비골 안에 장애인 전용 차량, 네, 장애인 전용 차량은 주문 제작, 네, 주문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8입니다. 2.5 가솔린은 7개월, 3.5 가솔린은 4개월, 하이브리드 LPI는 10개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미선택, 네, 3개월 유, 네. 드라이브 와이즈가 지금 현재 반도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자,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주에서 6주, K9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상, 네, 소요가 되고요. 모가비 같은 경우는 6주에서 7주, 네, 그 정도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셀토스가 지금 현재 5개월 이상, 네, 디젤 같은 경우는 21년 말에, 네, 생산. 자, 니로입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는 21년, 네, 21년 12월 생산 종료입니다. 택시만 제외하고요. 네, 왜냐면 이제 신형이 나오죠. 신형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고로 인해서, 네, 모든 걸 다 추가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6 같은 경우는 전 사양이 지금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또 옵션 사항에 따라서 컨비니언스 미적용, 네, 그 다음에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외장 색깔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엄청 더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젤이 4개월 이상, 그리고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 다음에 소렌토 같은 경우는 디젤이 11개월 이상, 그 다음에 가솔린은 10개월, 하이브리드는 1년이 넘게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만약에 미리 적용 시, 네, 납기는 단축이 된다. 한 2, 3개월 정도 단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젤 가솔린이 8개월 이상 걸리고요. 전방 레이더 반도체 수급 문제로 납기 변동 가능성이 용이하다. 네, 상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니무진 같은 경우는 전사양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디젤 7인승하고 9인승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고입니다. 봉고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한 10개월, 그 다음에 LPI는 5개월, 네, EV, LPI 차종 같은 경우는 보조금 공모사항에 따라 납기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골 안에 지금 현재 모아비부터 그 다음에 봉고까지 강화 OBD 법규 대응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젤 모델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모든 모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환경, 네, 환경 그 대응법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고객 인도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좀 고객님들이, 구독자님들이나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좀 대기 없이 차량을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